동덕여대는 학생들과 3차 면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피해 책임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앞서 래커칠과 기물 파손 등 피해 규모를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촬영본은 백업을 해둔 상태라면서도 학생들을 조사하거나 특정하는 단계는 아니며 민형사 대응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D급 여대를 가리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아들들의 각 며느리와 여자친구가 남녀공학 대학 출신에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은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동덕여대의 남녀 공학 전환 이런 논의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여대를 유지하든 하는 과정은 동덕여대의 사학으로서의 내부적인 적법한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 박람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폭력 또 있었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취업 기회를 뺏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과 학교의 3차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지만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동덕여대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정에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할 일을 하는 학문의 전당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문부터 도로, 건물 외벽까지 레커와 페인트로 써놓은 문구가 빼곡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있었던 시위의 흔적들입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합의를 통해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본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이처럼 점거가 모두 풀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우선 취업 박람회 기물 파손 등에 대해 3억 3천만 원을 총학생회 측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 측은 거부했습니다. 또 래커칠 등도 총학생회에서 지시한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회에서 뭐 지시를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진행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우분들이 그만큼 많이 분노하셨고 학우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신 건데 손해에 대해서 저희 낼 생각이 없고 그리고 학생들도 낼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측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문제는 복구 비용입니다. 이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훼손된 면적은 3,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 대부분 이 석재 뿌려져 지우려면은 특수약품 처리가 필요합니다. 학교 측은 복구 비용으로만 최대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와 총학생회 모두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 측은 오는 25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